부부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속 파핀 현준, 박예리 부부의 달라진 그날을 봅니다. 시! 그날! 우리 저번에 이거 춤 알지? 이거. 그거 반응 좋았잖아. 그 다음 걸로 한번 나가보자고. 아, 진짜? 일단 이거를 맞춰보고,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딴, 여섯, 딴, 일곱, 딴. 여덟,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오, 역시 야, 이게 부부라서 그런지 합이 정말 잘 맞아요. 야, 하루 이틀 하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한두 번 한 번 손실이 아닌데. 그럼 여기서 박스를 만들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 이게 왜 됐지? 레디 씨가 저게 되네요. 봐봐. 박스 이렇게. 제가 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되지? 아,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가고, 오고, 놓고, 가고, 오고, 놓고. 아, 어려웠다. 진짜 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저 마이크도 좋아. 이거?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핀 현준 충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번째 저의 직업은 화가예요. 아, 그림 잘 그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열 분을 직접 그려서 그 나눔의 집에 역사관을 개관했을 때 전시했었습니다. 보통 솜씨가 아니네. 와, 이게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효자잖아요. 효자인데 또 우리 내가 나를 효자로 만들어준 이 대한민국 효녀 현숙 누나. 현숙 누나. 포인트가 누나. 있어, 그렇죠? 언니께서 되게 예뻐하시거든요. 네. 내가 좋아했었던 마이클 잭슨. 우리 잭슨이 형 누구 그렸었죠?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려서 화가로도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낙서라고 하는 그 그래피티를 2000년도에 일본에서 또 배워와서 꾸준히 그래피티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오, 뭐야? 저희 어머니, 저희 건물 벽에 그렸어요. 아! 요리까지? 네, 저보다 나아요. 밥도 거의 어머니께서 해주시는데요. 지금 어머니께서 잠깐 병원에 진료 보러 가셔서 지금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로 저희가 차려 먹으려고요. 밥 많이 줘? 아니. 조금만 떠? 알잖아, 내 스타일. 소식 개미만큼 먹고 어떻게 살아. 저렇게 춤을 많이 추는데. 맛있겠는데? 여기 스페셜 내가 밥을 조금 달래 썼던 이유가 있어. 설마. 라면? 또? 아, 라면? 라면? 아, 저 뭔가 했어요. 나도 뭔가 했어. 봐봐. 기다렸다 갔어요. 대박이지? 맛있지? 아, 정말. 와, 라면에 좋아. 못 됐네. 아, 근데 아침부터 와. 라면을 드신 거예요? 그럼요. 라면에 아침, 저녁이 어딨습니까? 라면은 늘 옳다. 맛있어? 짜지 않아? 근데 오늘만큼은 살짝 간간하게 먹어도 돼. 왜? 날씨가 덥잖아. 오늘 같은 날은 살짝 간간하게 먹어서 이 염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아. 둘이 너무 두 분이 친구같이 되게 알콩달콩. 둘이 정말 잘 놀아요. 네. 뭐 밥 먹을 때도, 공연으로 하러 갈 때도, 집에서도. 먹을 때 다 같이 챙겨 먹어야 돼. 미리미리 콘드로이틴이랑 오메가3랑 비타민이랑. 늘 먹어야 된다고. 근데 진짜 좀 덜 아픈 것 같지 않아? 이거랑 같이 먹어. 이거 콘드로이틴. 콘드로이틴이랑 오메가3랑. 그래도 먹으니까 몸이 조금 이렇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해. 부드럽게. 생활에 활력을 쏴.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래. 그래야지 미리미리 보호하고 예방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건강은 좋을 때 지키라고 했어. 맞아.